안녕하세요. 고개하시고 믿으신 시청자 여러분,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영상은 목요일날 일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무과금투사 19주차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18주차에 쉽게 한 가지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쉽게 달성을 했네요. 자, 레벨 67을 달성을 했습니다. 메인 퀘스트를 해서 에버왕국 4층 퀘스트까지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달성하지 못했네요. 막비 때문에라도 빨리 메인 퀘스트를 에버왕국 4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이 좀 큽니다. 그리고 요새 막비 때문에 진짜 사냥하기가 정말 힘들긴 합니다. 이제는 모가내 섬에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막피 여러분들, 당신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? 정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. 그리고 또 전체 채팅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 게, 뭐 물어보면은 자영업을 한다고 했다가 뭐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또 하면은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하고, 뭐 어제는 부인이 있었는데 왜 오늘은 솔로십니까? 당신들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고,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. 당신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뭐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진 않네요. 사냥은 시련 던전, 뭐 몽환의 섬, 그다음에 메인 퀘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. 뭐 지금도 퀘스트를 하고 있죠. 근거리 캐릭은 이제 퀘스트를 하는 게 정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. 그래도 귀찮아도 해놔야 되겠죠.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. 우리 서버 막피가 없어.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. 예. 그분들이 또 이제 이전을 해버리면은 또 그럴 수 있죠. 뭐 이슬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가서 또 막피 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도 에버왕국 4층이 제가 해보니까 그나마 좀 막피가 조금 덜하긴 하니까, 그래도 시간이 있으실 때 미리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8주차에 물방 94, 마방 78, 레벨 66이었습니다. 자, 19주차에 현재 물방 94, 마방 78, 레벨 67입니다. 성과는 1레벨을 달성을 했네요. 다음 주는 아무래도 레벨업은 뭐 힘들겠죠.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방어구 러쉬를 또 해야 할 듯하네요.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